우주항공청 임시청사가 곧 문을 열 예정입니다. 또 관련 기업들과 공공기관들도 우리 지역에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주항공청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만큼 전국 최초로 개설된 단과대학이죠. 경상국립대 우주항공대학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주항공대학의 박재현 학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학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본격적으로 질문을 이제 해볼 텐데요. 앞서 말했듯이 우주항공청에 대한 기대만큼 우주항공대학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학장으로 또 취임하신 만큼 어깨도 무거우실 것 같은데 이 우주항공대학 신설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예, 경상국립대학교 우주항공대학은 국내 최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례가 없는 우주항공대학 분야만을 집중하는 단과대학입니다. 그 대학교에서는 단과대학 단위로 많은 것이 진행되는데 이게 우주항공 분야 단과대학이 생김으로 해서 인력 양성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체 기반 연구개발, 항공우주 분야 외부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학교 내의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저희가 이제 최초이기 때문에 국내 유일한 우주항공대학 성공부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우주항공대학이 또 경상국립대가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되는데 큰 역할을 했죠. 이에 따라서 이제 글로컬 대학 사업 기간 동안 신입생들은 등록금이 전액 지원되고 또 기숙사가 지원되는 등 많은 지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주항공대학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의 변화나 그런 게 있을까요? 이제 올해 107명을 뽑았는데요. 내년에는 교육부 첨단 인재 양성을 통해 가지고 174명을 뽑게 돼 있고 최종적으로 우주항공대학 글로컬 사업이 끝날 때쯤 4년 뒤에는 250명까지 이제 확대를 해야 되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그 경쟁률이 4대 1에서 5대 1로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예. 이런 것은 저희가 생각해 학생들의 높은 기대감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이유를 들어보자면 우주항공청 이전 같은 호재를 통해 가지고 저기 서부 경남 지역이 우주항공 산업 메카가 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자부심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신입생이라는 혜택하고 기숙사 제공 등으로 해서 학생들도 열정과 기대가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주 기대감이 또 오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우주항공 관련 첫 공공기관들이 들어섰습니다. 또 인근에는 카이나 한화 같은 기업들도 즐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 학부에 있던 카이 트랙하고 또 한화 시스템 펠로우십이 있었는데 우주항공대학 신설로 이번에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모두에서 말씀드렸죠. 우주항공대학을 만들면서 학생들이 좀 더 우주항공에 집중된 어떤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우주항공대학 신설을 계기로 저희가 늘 노력해왔지만 이런 노력들이 상당히 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3학기제로 바뀐다든지 그럼 3학기제를 통해서는 학생들이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우주항공 관련 핵심 기업들과 어떤 계약 정원제를 추진하고 해외 대학과 공동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등이 있습니다. 예. 많은 혜택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주항공청은 물론 관련 기업들도 계속 들어설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인력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우주항공에서 배출하게 될 인력이 지역에 남고 또 떠나가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응 방안이 있다면 어떤 점이 필요할까요? 예, 저희의 몫은 학생들을 잘 교육하는 것이고 그 궁극적으로는 그 잘 교육받은 학생들이 지역의 업체에 취업을 해서 여기 정주하는 것이 가장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사실 우주항공 분야의 특성이 좀 있는데요. 네. 우주항공 분야는 대규모 장치나 실험 설비들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좀 갖추기 힘든 것이라서 네. 그런 것을 이제 지자체나 국가적인 투자를 통해서 갖추게 된다면 위성이라든지 발사체 관련 여러 가지 실험 설비들을 갖추게 된다면 여기서 좀 더 많은 회사들이 여기 옮겨올 것이고 또 더 많은 학생들이 벤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주항공대학 앞으로의 계획과 각오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 말씀드렸지만 경상국립대학교 우주항공대학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우주항공 분야를 위해 특화된 단과대학입니다. 지금 정부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우주항공대학이 미래 먹거리 산업인 우주항공 산업의 주역 인재들을 배출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원을 하고 저희 교육시들이 열심히 교육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목표로 하는 아시아 탑3, 전 세계 탑10에 되는 우주항공 고등교육기관이 될 것을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목표를 열심히 매진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주항공청과 관련 기업 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을 우리 지역 대학인 경상국립대 우주항공대학에서 배출해내고 또 정주로도 이어지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장님,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